어느 측면에서는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는 두 기업이 또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로 SK텔레콤과 카카오인데요. 어떤 식으로 또 협력이 됐는지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SK텔레콤과 카카오. 뭐 이 두 회사의 동맹이 좀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번 협력에 앞서서 일단 두 회사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잠시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이제 3천억 규모로 주식을 상호 교환하면서 제휴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도 금액 자체가 3천억이 넘다 보니까 업계에서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1월에 이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카카오의 AI 초협력을 제안하고 또 12월에 들어서는 AI R&D 협의체를 결성하면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이달 들어서 이제 SKT와 카카오가 AI, ESG, 지식재산권 협력 MOU를 이제 체결하면서 또 주목을 받은 건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해당 분야에서 이제 상호 협력하고 또 자산을 사회에 나누기로 한 겁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요. 한국을 대표하는 AI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부터 데이터와 같은 이런 AI 개발 전 영역에서 함께 협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해서 초거대 AI 기술을 만들어내자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초거대 AI는 자연어 처리 AI 모델로 좀 알려졌습니다. 채팅이나 음성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공감까지 가능한 고도화한 AI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런 기술을 일단 개발하면 뭐 통신이나 채팅, 포털, 뭐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상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함께 만들고 또 각자 사업에 좀 적용을 해보자 이런 협력이고요. 이와 별개로 두 회사는 AI 협력 외에도 이제 ESG 공동 펀드를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각자 보유 중인 지재권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제 혁신 기업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의 협력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깊이 있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지금까지 이제 IT 산업과 빅테크 시장을 보자면 지금까지는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고 또 플랫폼, 막강한 플랫폼을 확보하고만 있으면 사실은 시장의 승자, 게임의 승자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랄지 또 AI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주도권을 쥐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양사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 지금 사실 뭐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분야의 1위 기업이고 그렇죠. 카카오도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플랫폼 뭐 국내 최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둘이 손을 맞잡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네. 조치로 풀이되게 되고요. SK텔레콤과 카카오가 각각 또 자기의 분야에서 또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은 잘 아시겠지만 KT 또 LG유플러스와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원팀을 구성하면서 AI 쪽으로 상당한 지금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T가 LG유플러스 혹은 LG전자 이렇게 LG그룹 쪽 계열사들과 손을 잡고 AI 원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SK텔레콤도 누군가와 네. 손을 잡아야 되는데 통신업계에서는 지금 일단은 다 상대편에 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최고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와 네.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도 역시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이자 AI 기술을 갖고 있는 네이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고 풀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재미있는 것은 SK텔레콤과 카카오도 사실은 경쟁자이죠. 그렇죠. 네. 모빌리티 분야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음원 플랫폼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멜론과 또 SK텔레콤이 만든 플로 이게 음원 플랫폼 뭐 1위와 3위 업체거든요. 네. 여기에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역시 SK텔레콤과 카카오가 같이 이렇게 협력을 이어나가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경쟁사긴 하지만 또 직접적인 경쟁사인 또 통신사들 두 이제 기업들 세 개 기업과 또 이제 이 플랫폼 기업 두 기업이
각자 손을 딱 잡은 이런 느낌이군요. 예, 네, 이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멜론인데 이 카카오에서 또 분사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카카오 산하의 멜론이 이제 별도 법인으로 독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에서 뮤지컬과 티켓 그리고 음원 서비스를 담당했던 멜론 사업 부문을 이제 신설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오는 6월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멜론 컴퍼니 아직 가칩입니다. 정확한 명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2004년에 SK텔레콤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먼저 설립을 한 그런 곳입니다. 2013년에 홍콩 사모펀드 스타 인베스트에 매각이 됐다가 2016년에 드디어 카카오에 1조 8,700억 원가량의 인수가 된 바 있죠. 이후에 카카오 M 쪽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8년 9월에 카카오가 카카오 M을 흡수합병하면서 다시 본사 소속이 됐는데 이번에 2년 반 만에 다시 분리가 되게 된 거죠. 카카오 측은 분사 이후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협업을 위한 좀 구조를 도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카카오 엔터와 멜론 컴퍼니가 후에 합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4일에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을 하게 돼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요. 이 카카오 엔터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티스트 그리고 음원무 콘텐츠 여러 가지를 다 전 분야를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바로 이 음원 서비스 관련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멜론 분사도 이를 좀 이런 합병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 행보다라는 분석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